옛날 생각난다. 무슨 생각? 여기잖아. 우리 20살 되고 나서 왔던. 아 맞다. 너네 그때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 안 나지? 응? 뭔데? 아, 얘 그때 완전 만취해가지고 뻗은 거 말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그거 말고. 그럼 또 뭐가 있었는데? 사실 그 여름은 나한테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어. 쟤 언제까지 저러냐? 많이 힘들 거야. 너도 알잖아. 아니 뭐 그래 알지. 수능 중요해. 중요한데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. 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데. 아 적당히 좀 해. 야, 그건 말이 너무 심했다. 우리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. 아니 여기까지 와서 이러니까 그러지. 그래 미안하다. 근데 나 원래 성적에 목매는 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. 야 어디 가? 야 냅둬. 혼자 있고 싶나 보지. 나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어.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거든. 더 이상 내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게 두려웠어. 어, 왔어? 그 좌절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. 그날 밤,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. 없는 시간 내서 알바하고 돈도 다 내, 여행 준비도 다 해. 근데 이게 뭐냐? 알지, 너 속상한 거. 근데 혜윤이가 힘든 거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잖아. 근데 너도 알잖아. 우리가 받아주면 줄수록 쟤 더 우울했던 거. 그래도 나는 그냥 얘가 좀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어. 근데 얘는 성적이 자기 전부인 줄 아니까 그걸로 자기 가치를 자꾸 평가하니까 그게 답답한 거라고 나는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근데 우리가 혜윤이를 위해 기도해준 적이 있었나? 뭔 기도야 갑자기. 아니 그냥 맨날 이렇게 걱정만 하지. 진짜 제대로 기도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. 아 몰라. 나 잠이나 잘래. 야, 자냐? 어, 지가 기도하자니까. 진짜. 저 지금 솔직히 진짜 기도하기 싫어요. 근데 이런 마음 주시는 거 우연 아닌 거 아니까 그래서 일단 하는 거예요. 하나님, 제가 하나님을 아예 모를 때도, 하나님을 그저 궁금해할 때도,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,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 다가와 주셨잖아요. 그리고 알려주셨잖아요. 넘어져도 괜찮다고. 그리고 너 존재 자체만으로 빛난다고. 아무리 말해줘도 제가 못 믿고 좌절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. 저한테 알려주신 그거 혜윤이한테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그때였던 것 같아. 어쩌면 새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게. 아 뭐야! 그거 다 듣고 있었다고?
그리고 나 심지어 울었다? 야, 울었지! 그런 따뜻함은 처음이었어. 너가 기도해줬을 때 나는 늘 외롭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셨더라고. 너희들 덕분이야. 고마워. 아, 야야, 데코! 밥이나 먹으러 가자. 야, 나 눈물 날라 그래. 아, 얘네도 왜 이래? 너무 행복해.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아니었을까? 그의 열은 그 사랑이 내게로 와서 닿았다. 그리고 그 여름이 너에게도 닿기를.